이 영상은 GUTV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파파님. 저도 사연 보낼게요. 저에게는 친구 1과 친구 2가 있어요. 사건이 일어난 날, 저희 집에서 친구 1과 친구 2와 함께 같이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 1이 집에 가방을 가지러 가야 된다고 해서 같이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갔다 온 친구 1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끼리는 욕해도 된다고 할래? 친구 1이 그렇게 말하자 친구 2도 동의했어요. 뭐 그래, 그러지 뭐. 그런데 저는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싫다고 말했어요. 나는 좀 싫어. 욕하는 건 좀 그래. 그런데 갑자기 친구 1이 절 벽에 밀어붙이고 손으로 양쪽을 막고 이렇게 말했어요. 왜? 욕해야 내 친구야. 작게라도 되니까. 라고 말해봐.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욕을 해버렸어요. 아, 근데 어떡하죠? 엄마한테도 말도 못하고 있고. 아, 전 이제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바른 말, 고운 말 써야 돼요. 안 그럼 얘처럼 돼요. 뭐라고? 내가 어떻게 써? 너 완전 폭력적이잖아. 무슨 소리야, 나처럼 강렬한 소녀가 어디 있다고?